페이스북 계정에서 돈을 안 들이고 돈을 벌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봐주세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영어미술 지도자에게 도움이 되는 곳, Art English University. 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페이스북의 페이지 계정은 광고를 할수 있는 계정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할수 있는 계정에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광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감히 제목에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돈 쏟아지는 방법 대방출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아래 네 가지를 여러분이 실제로 실행했을 때 기하급수적인 숫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네 가지 요소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타겟 대상은 어떻게 정하는지, 둘째, 썸네일 만들 때 유의사항, 셋째, 컨텐츠 제작 기법 중 영상을 만들 때 주의사항, 네 번째, 협업 지수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이 대한민국 협업 마케팅의 대가이신 여미열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하지? 그러면 뭘 잊어버려? 제작하고 만드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까 타겟을 놓쳐버린다고요. 제말 이해되셨나요? 네. 만들고 제작하는 데 그것도 못 만드는데 지금 타겟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교육은 빵점이라고. 제가 모든 교육의 초점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 내가 광고하고 내가 홍보하고 협업으로 진행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수익 창출이 어떻게 하면 올라올 것인가에 대한 타겟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려야 되잖아. 타겟을. 아니, 피부 미용, 지금 아니, 등 마사지. 아, 그럼 작은 얼굴. 타겟을 남자로 가져가면 꽝이죠. 오는 대상이 다 여자잖아요. 그런데 타겟을 갑자기 남자로 가져가면 꽝이잖아. 이말 이해하시나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타겟을 명확하게 이 멘탈 속에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완성, 매출이 창출이 어떻게 해서 올라올 것이라고 하는 멘탈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자의 출발은 중간에 쉬는 게 없어요. 중간에 멈추는 게 없다고요. 이말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아니다, 돈 아니다, 패션인데. 요거였어요, 요거. 요 배트. 근데, 아니, 다른 거, 다를 거 없잖아요. 근데 왜요 배트니까 나중에 알았던 비밀이 하나 있어. 이제 사람들한테서 가장 많이 인지되는 색깔, 편안함으로 와닿는 컬러가 블루 컬러. 이 컬러, 이 컬러. 이 컬러.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이 칼라만 쓰나? 이 얘기 아니에요. 제한테, 제가 지금까지 낸 영상, 컨텐츠 중에서 이 자기 분석 기법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자기 분석이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권달라면 나는 뭐만 제작하면 돼요? 네. 콘텐츠만 제작하면 되죠.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두 가지 기법이지. 하나는 뭐죠? 하나는 뭐죠? 사진. 네, 하나는 영상. 그죠? 자, 이 사진과 영상에는 길면 안 되겠죠? 여기는 1분 30초 들어가면 안 돼요. 30초 들어가면. 10초에서 20초 미만이에요. 여기. 돈 주고 하는 광고예요. 이해되셨나요? 10초에서 20, 그러니까 TV 광고에 보면 20초 이상 넘어가는 광고 하나도 없어요. 제일 긴 광고가 20초예요. 그리고 페이지 계정에 들어가면 여기 좋아요, 팔로잉, 공유하기 옆에 점점점 새겨서 이 보시라니까. 지금 이거 해야 된다니까. 점점점 보시면 여기 좋아요, 팔로잉, 공유하기 지금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 계정을 실패하는 사람들이 실패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100날 해봐야 자기 개인 돈 지불하고 그리고 그 컨텐츠 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올려놔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페이스북에서는 친구가 5,000명이면 한도에 차서 더 이상 친구 신청도 못 해요.
5,000명에서 양질의 5,000명이냐 아니냐는 나한테 얼마만큼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반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10분의 1도 안 하게 돼 있어요. 5,000명이면 500명 반응하면 그 사람 완전 대박이에요. 그 5,000명 중에 5,000명인데 10분의 1이 아니라 1%만 반응해도 이 사람은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50명이죠. 5,000명 중에 50명이 늘 상시로 뭐 하면? 소통하고 거래를 하면, 소통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공유하고 공개하면서 서로 나누면 대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5,00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나누는 거는 그렇게 못 나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소통지수가 낮기 때문에. 소통지수라는 거는 평소에 내가 매일매일 소통하는 사람의 숫자가 고정되어진 사람들로만 하니까,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서 페이스북 들어와서 하니까, 그것도 잠 내가 일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잠자리 들기 전 아 이제 한 페이스북 한번 볼까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는 치명타예요, 본인한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법을 알려드리는 건 뭔가면,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라. 화장실 가는 시간, 그 다음에 밥 먹고 잠깐 쉬는 시간, 담배 피는 시간, 그 다음에 내게 잠깐 여유가 있는 시간, 이렇게 하루에 짜투리 시간만 활용하면 누구든지 간에 2시간 이상은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고 2시간을 하면 지겨워서 나중에 손들어 버려요. 글 하나 쓰는데도 2시간 걸린다. 자, 저는 정해놓고 쓰는 시간은 거의 없고, 저에게 주어진 휴식 시간 외에는 전부 다 짜투리 시간이에요. 저에게 주어진 공식적인 휴식 시간이 언제? 주일날도 아니에요. 토요일날밖에 없어요. 그부터는 제가 미션을 던지면서 그 다음날부터 바로 매출이 팍팍팍 일어나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지수가 맞아야 돼요. 이렇게 죽으라고 지수 올려야 돼요. 그 지수가 뭐죠? 협업지수인데, 협업지수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블로그 지수, 페이스북 지수, 그 다음에 유튜브 지수에 이 평균 지수가 맞으면, 미션을 주어주면 그 사람의 기법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치고받아서 이렇게 올라와요. 한 번도 제가 가르쳐준 적 없고 한 번도 오픈한 적 없어요. 300클럽에서도 안 가르쳐줬어요. 없어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심각하게 와닿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일주일 지나가고 나면 일주일 사이에 글이 있잖아요. 블로그 글이 7개가 아니라 20개, 40개, 50개, 60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수 낮은 사람들한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고 지금 있잖아요. 8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글이 일주일에 하나씩 쓴 것도 없어. 환장하고 있어. 그래서 실패하고 성공하고는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여기서 있잖아요. 10명까지 가면 문 닫아버릴 거예요. 10명만 되면.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면 못해요. 왠지 알아요? 이거예요. 20명 정도가 되면 제가 하라는 방식대로 했는데, 상위에 1번부터 10번에 노출되려면 20명이 1번부터 20번까지 쪼롬이 다 노출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글의 성향의 지수에 따라서 들쑥날쑥 그래요. 이게 제가 원하는 건 뭔가 하면, 1번부터 10번 안에 여기 20명이 하면 최소한 7개, 6개 이상은 다 점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매출이 눈에 보이게 확확 달라져요. 근데 그게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최소 세트는 20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염열 교수님의 강의를 시청하셨습니다. 염열 교수님께서는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영어미술 지도자 이런 분들에게 협업만이 살 길이다 라는 슬로건을 갖고 저희에게 앞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비전을 주고 계십니다. 영어미술에 또 다른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아직도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교재 구입은 네이버 쇼핑몰 아트키도에서 가능합니다.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간 비디오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See you next time. Bye bye.